안녕하세요. 오늘은 짠! 자메이카 통다리 구이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BBQ 치킨인데요. 저도 사실 이렇게 생긴 고기를 뜯는 걸 좋아하는데,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성비가 좀 떨어진다는 얘기들이 많아서 고민을 하다가 오늘 드디어 시켜 먹어보게 됐습니다. 자, 그러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4개? 4개 들어있는 것 같아요. 아주 살짝 매콤하면서 짜고 달아요. 딱 처음 먹었을 때 되게 맛있을 줄 알았는데, 내가 생각한 그 맛이 아니네? 약간 이런 느낌. 개인적으로는 이걸 먹느니 맵스터 치킨을
먹겠어요. 나쁘진 않은데, 뭐 똑같은 가격이면 더 맛있는 맵스터가 있는데, 아니면 볼케이노가 더 맛있는데, 굳이 통다리 뜯는 느낌을 먹으려고 이걸 먹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. 이거 밥이랑 먹어야지 좀 맛있을 것 같거든요. 밥을 가져오겠습니다. 밥을 가져왔습니다. 밥이랑 함께 먹어볼까요? 아니 근데 이게 처음 나왔을 땐 맛있었을 것 같은데 요즘엔 더 맛있는 치킨들이 많이 나왔잖아요. 그래서 그렇다는 말이었어요.
근데 닭이 우리나라 닭이 아니잖아요. 그 브라질산 엄청 큰 막, 아, 닭이 이렇게 생기진 않았지. 어떻게 생겼... 아무튼 그 브라질산 닭 있잖아요. 그거라서 그런지 씹는 질감이 좀 달라요. 그 우리나라 닭다리는 딱 뜯으면 뭔가 그 쫄깃쫄깃하면서 살짝 탱글탱글하면서 하는 그런 맛이 있잖아요. 근데 얘는 약간 덜 퍽퍽한 닭가슴살, 퍽퍽하지 않은 닭가슴살을 먹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에요. 뭔가 그러니까 닭다리를 뜯는 거 맞는데 그 닭다리에 원래 그 맛있는 그걸 막 느끼면서 먹지는 못하는 그런 닭이네요.
익숙한 맛인 거예요. 그래서 더 어려운 맛이 뭐냐면 발도 비빔면 그 맛, 그 소스 맛인데 기름진 발도 비빔면 소스 맛이라고 해야 되나?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와, 야 이거 밥 비벼 먹으면 끝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드네. 라스트
궁금하니까 밥을 비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많은 거. 왠지 많이 비빈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먹을게요. 연한 발톱 비빔면 소스 뭐 이렇게 보면 거의 맞을 것 같은데요. 지난번에 이렇게 무 먹고 있으니까 어떤 외국인이 이거 설탕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. 막 치킨 먹다가 설탕 이렇게 먹고 있으면 엄청 이상하겠다, 그죠? 안녕.